안녕하세요. 모닝콜의 이정훈 프로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풀스윙의 마지막 동작인 피니시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스윙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골프스윙을 완벽하게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피니시 동작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이며 이쁜 스윙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슨 집중해주세요. 피니시 동작은 해야 되는 동작이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 오른팔이 오래 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깔끔한 피니쉬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왼팔이 이게 많이 접힌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른팔을 니은자로 접어버리면 왼팔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피니쉬가 되게 볼품없어지거든요.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피니쉬를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골프채는 몸에 이렇게 딱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오른쪽 어깨가 내 턱에, 양쪽에 어깨에 닿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백스윙을 했을 때 저희가 왼쪽 어깨에 턱이 닿았잖아요. 그리고 피니쉬 때는 오른쪽 어깨가 닿으면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거를 뭐 접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피니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니쉬는 오른팔을 약간은 꺾여도 돼요. 오른팔이 약간 오래 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깔끔한 피니쉬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 포인트를 생각하고 피니쉬를 하시면 되게 좋은 동작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포니테일 피니쉬를 되게 현재는 많이 하는데 말 꼬리 모양이라고 해서 포니테일 피니쉬인데 우리가 모자 뒤통수에다가 골프채를 중간에 이렇게 닿아주면 적당한 팔 위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관찰했을 때는 팔을 접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귀에 내 손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멀리 뒀을 때 내가 가장 이쁜 피니쉬가 나오니까 샤프트 중간 부분이 내 뒤통수에 가볍게 목덜미쯤이나 요 포인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이쁜 피니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동작은 뭐냐면 오른쪽 무릎이에요. 오른쪽 다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첫 번째, 옆면을 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양쪽 무릎을 붙여주려고 노력한다. 근데 이때 왼무릎이 당겨서 붙이면 관절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안쪽으로 접어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측면의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피니쉬도 잡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골프를 배울 때는 왼다리가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 관절을 보호하기 때문에 발끝이 정면을 향해 돌아가더라도 별로 그렇게 나쁜 동작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선수들도 스윙을 하면서 발이 돌아가기 때문에 골반이 몸의 정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좋은 회전이 나옵니다. 내가 강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자, 오른팔은 오래 펴져 있고 무릎을 과감하게 붙여준다면 발이 이렇게 떨어지는 동작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 유연성에 따라서 슬립 동작이 나오더라도 골반이 마지막에는 정면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좋은 피니쉬가 나오니까 이 동작을 유념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피니쉬까지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사실 피니쉬를 했을 때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체에 오버파워가 됐거나 하체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피니쉬가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피니쉬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팔로우 피니쉬까지 이어졌을 때 힘의 조합이, 유연성의 조합이 잘 맞아져야 동작이 이뻐지는 거야. 골프공이 잘 맞는, 그 다음에 올바른 스윙을 하고 있다면 피니쉬 역시 올바른 동작으로 나오니까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포인트, 오른팔을 오래 펴고 있는 게 더 중요하고 내 샤프트가 내 뒤통수 정도에 와 있다라는 느낌과 무릎을 붙여주는 이 세 동작이 먼저 나와야 올바른 피니쉬, 즉 올바른 스윙을 가질 수 있으니까 꼭 마무리 연습을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까지 모닝콜의 이정훈 프로였습니다.